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하면서 전 지금까지 엄마한테 나쁜 딸이었어요. 이제야 겨우 딸 노릇을 좀 해볼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 도움도 못 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했어요. 원장님께서 따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지금도 다른 사채 구하시러 나가신 것 같아요. 그건 더 위험할 텐데요. 저 혹시 땅이나 다른 건물 갖고 계신 건? 이 병원이 단 하나뿐인 재산이에요. 엄마 피고 땀이고 눈물이고요. 병원이 잘못되면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할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처음 나와본단 말이에요? 호수를 바라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요. 아마 기분이 좀 풀릴 거예요. 미연 씨가 힘을 내야 원장님도 힘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길이 있을 거예요. 미연 씨 마음에 감동해서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 어린애 같은 소망이라도 빌고 싶네요. 아, 난 정말로 한 소린데. 친구 한번 잘 뒀죠? 네? 울고 있는 미연 씨를 웃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고 뭐고 싫다 그런 말 하기 어깁니다. 전처럼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면요. 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아, 예쁘다. 애기 발이 영원히 간직됐네요. 그러네요. 빨리 와봐요. 왜요? 여기 앉아봐요. 아저씨 요즘 저한테 안 미안하세요? 어? 사람 마음을 그렇게 깔아 뭉개놓고 안 미안하세요? 미안하지. 여자 마음에 한이 맺히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이거 해주면 조금 용서해줄게요. 아, 이건 아기들 발두상 찍는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요. 아저씨 손하고 내 손하고 같이 찍어서 영원히 간직하려고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래. 그걸로 네 마음이 달래질 수만 있다면 좋아. 찍을게. 이리 줘봐요. 어떻게? 손 이렇게 하고요.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자. 자.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언제든지 얘기할 친구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네.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onditions of merchandising the hospital? You want to have an actual investigation to hospital? Yeah, okay.
Okay, why not? Okay, then I'll arrange a schedule and let you know, okay? Okay. 사채업자? 예. 그 왜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 와서 막 때리고 그런 사람들 맞죠? 그렇지. 근데 왜? 원장 선생님이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리셨나 봐요. 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웬 사채업자 같은 여자들이 원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인지 소연이가 어떻게 알았어? 그건... 아, 총무과장님이 거기서 누구랑 수근수근 비밀통화하더라고요. 방금 사채업자들 다녀갔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럼... 안녕하세요.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길래 날 보더니 그렇게 놀래? 어? 어, 저희 장모님께서 그동안 사채 쓰신 거 맞아? 뭐? 방금 홍 간호사한테 들었어. 사실이야? 홍 간호사한테 들었다고? 어. 병원에 소문나면 좋을 거 없어. 모른 척해. 근데 그런 걸 왜 당신한테 전해? 같은 간호사들끼리도 아니고? 당신하고 홍 간호사하고 그렇게 친해? 아, 친하긴. 아, 그 우연히 알게 됐는데 걱정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지.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아이 그럼 좋지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 언제 시간 되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그 장어 죽이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나 충분히 알아들었어. 근데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만나, 어? 만나서 얘기하자, 응? 어떻게 된 거야? 방법이 있다니? 방법이 있다 그래야 만나줄 거 아니야. 만나서 무조건 사정을 해야지. 나 얘네 원금까지 갚을 능력 없어. 은행 것 중에 하나만 어떻게든지 막으면은 다른 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은행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 얘네들도 만나고. 엄마! 병원에서 기다릴게!